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이야기하는 플롭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롭스라는 이 용어는 컴퓨터 업계에서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꼭지와 두 번째 꼭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꼭지와 같은 경우에는 이 약자가 어떤 약자인지를 보시면은 Floating Point Operation Per Seco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단위 시간 1초마다 얼마나 많은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 수행되는지에 대한 그 지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컴퓨터, 어떤 머신의 성능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녀석은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스의 약자가 되겠고요. 이두 번째 녀석은 모델의 연산량에 대한 것이에요. 더하기나 빼기 등과 같은 이런 연산이 얼마나 많으냐. 에 대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등과 같은 이런 기술에서 많이 언급되는 녀석은 이두 번째 녀석이 되겠습니다. Floating Point Operations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 Floating Point Operation 이건 간에 아니면 위에 있었던 Floating Point Operation per Second였던 간에 이 Floating Point라는 녀석이 공통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플로팅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부동 소수점이라고 해서 실수를 컴퓨터에서 표현을 할 때, 그 소수점이 말 그대로 부동인 것, 즉 왔다 갔다 결정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방식이 부동 소수점이에요. 부동 소수점과 상반되는 방식은 고정 소수점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고정 소수점 방식에 비해서 부동 소수점은 좀더 많이 이제 그 어드밴스드 된 고급진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호, 가수, 빗, 그리고 지수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윗부분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부호는 예를 들어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가수 부분 1.254, 그 다음에 빗, 이 경우에는 10이 되겠고, 지수 부분은 2가 되면, 이 경우에는 1.254 곱하기 10의 2제곱, 해서 결국에는 125.4라는 양수에 해당되는 실수를 표현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이 지수 부분은 음수도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0.000125라든지 12.54라든지 1254.0000이라든지 다양한 범위의 더 넓은 범위의 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효 숫자 개수는 동일하지만 좀더 넓은 범위 숫자를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부동 소수점 방식이라는 것은 실수를 컴퓨터상에서 표기하기 위한,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고요. 결국은 부동 소수점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건 실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플롭스라고 얘기했을 땐 사실은 실수 연산, 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실수 연산. 실수에 대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과 같은 연산이 얼마나 많으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플롭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롭스가 도대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플롭스는 어떤 연산량입니다. 실수에 대한 연산량. 그럼 어떤 이미의 인공지능 모델 A가 모델 B에 비해서 플롭스가 좀더 크다. 연산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녀석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연산량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느리게 모델 결과가 생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더하기 빼기와 같은 그런 연산이 더 많이 요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모델 A의 플롭스가 모델 B의 플롭스다가 크다는 것은 실수 연산이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 A를 통해서 최종 그 계산의 결과물을 얻는데 필요한 시간도 더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 모델 A가 B보다 더 결과를 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관점 하나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요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굉장히 큰 인공지능 모델들을 학습하고 배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환경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연산량 자체, 플롭스가 크다는 것 자체가 돈과 직결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이 flops라는 것이. 자, 어떤 모델 A와 B가 둘 다 face recognition, 즉 얼굴, 안면 인식을 위해서 개발된 모델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모델 A가 B보다는 effectiveness가 약간은 더 뛰어나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얼굴 인식을 하는 경우에는 얼굴 인식을 좀 더 잘 하는 거죠. 정확하게, 조금은 더 정확하게. 예를 들어 뭐 모델 B는 90% 정도 되는데 얘는 91% 정도 되는 거죠. 정확도가. 그렇게 약간은 더 그 effectiveness가 성능이, effectiveness에 해당되는 성능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모델 A의 flops가 모델 B보다 한 10배는 더 큰 거예요. 연산량이. 그렇게 되면은 모델 A는 B에 비해서 efficiency는 아주 많이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efficiency, 이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어떤 메모리 사용량이라든지 또 시간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이 flops와 같은 것들을 많이 지표로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efficiency가 좋은 모델임을 증명하고자 할 경우엔 이 플롭스와 같은 것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연산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판단 기준, 좋은 지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플롭스 이외에도 메모리 사용량 등과 같은 다른 판단 기준도 함께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거대한 딥러닝 모델이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초거대 딥러닝 모델을 구축을 할 때에는 모델의 effectiveness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델의 efficiency도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판단 기준이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에서 flops가 어떻게 계산이 될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예시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dot product입니다. y는 w0 곱하기 x0 더하기 W1 곱하기 X1 더하기 W2 곱하기 X2라고 할게요. 여기서 W는 어떤 weight 값들을 나타내고 X는 어떤 입력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왼쪽에 인풋 레이어니까 입력 값이 이쪽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화살표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feed forward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맨 오른쪽에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dot product에서 예시로 들었던 이 y는 뭐시기 하는 이 식은 제일 왼쪽 인풋 레이어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w0, w1, w2라는 것을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동그라미, 히든 레이어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로 들어오는 이 선들이라고 보면 이 동그라미로 들어오는 선이 총 3개가 존재하고 있죠. 이 3개의 선이 각각 3개의 선에 해당되는 웨이트 값이 W0, W1, W2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W 값들과 곱해져서 들어올 값들, 즉 이 인풋 레이어의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값들이 X0, 요놈이 S0, 요게 X1, 요게 X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X0과 W0을 곱해서 들어오고 X1과 W1을 곱해서 들어오고 X2와 W2를 곱해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엔 이 히든 레이어 첫 번째 노드에서 합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덧셈 연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곱셈이 3번 존재하고 있고 덧셈은 2번 있죠.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플롭스는 5가 됩니다. 3번, 2번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을 좀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여기서 en-1 flops라고 일반화시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n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덧셈으로 묶여진 이 텀 개수를 의미해요. 그렇게 되면 이 동그라미 개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인풋 레이어 쪽에서 들어온 동그라미 개수. 그렇게 되면 동그라미 개수, 즉 노드 개수가 3개이면 n이 3이 되는 것이고 2 곱하기 3 빼기 1은 5니까 5 flops가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댄스 레이어에 해당되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부르기도 하죠. 바이어스는 계산 편의상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W1 행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앞서 dot product를 얘기를 할 때는 히든 레이어의 제일 위에 있는 노드로 들어오는 이 선들에 대해서만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W1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행렬은 이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사이를 이어주는 모든 선에 대한 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 이 W1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것은 3D 벡터를, 즉 인풋 레이어에 노드가 3개 있잖아요. 그래서 3D 벡터를 히든 레이어 1에 해당되는 4D 벡터로 바꿔주는, 변환해주는 그런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이 아래쪽에 있는 식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X라는 이 벡터가 3D 벡터 X가 되는 것이고요. 이쪽에 들어오는. 그리고 W1은 4x3 쉐입을 가진 매트릭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결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 H1이라고 이름을 붙인 히든 레이어 1에 해당되는 4D 벡터가 되는 것이죠. 이 밑에 써 있는 것이 그 쉐입이에요. 벡터는 뭐 3x1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 노드 3개짜리 벡터를. 마찬가지로 히든 레이어 쪽에서 얻어지는 것도 4x1 쉐입을 가진 뭐 행렬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네. 4D 벡터는 4x1 행렬. 동일한 의미죠. 자, 그래서 W1이라는 요 행렬은 결국 4x3 쉐입을 가진 행렬인 상황인데요. 결국 이것은 앞서 살펴봤었던, 첫 번째에서 살펴봤었던 도트 프로덕트를 여러 번 수행하는 것이에요. 도트 프로덕트인데 인풋 레이어에서 들어오는 게 동그라미가 3개이기 때문에 N은 3인 도트 프로덕트를 4번 수행하는 것이죠. 왜냐면 히든 레이어 쪽에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5 곱하기 4가 되어서 첫 번째 도트 프로덕트 우리 계산했을 때 5 플롭스였잖아요. 그것이 4번 수행이 되는 것이니까 5 곱하기 4는 20, 그래서 20 플롭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곱셈이 12번 존재하고 있고 더하기는 8번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